자, 소아중학교 3학년, 우리 지금 적중 100, 문제 푼거 78쪽부터 펴볼게요. 자, 78쪽에 답 먼저 맞추고 선생님이 한 문제 해설해 줄게요. 1번, 어색한 단어 찾는 거, 댐을 생략해야 되고요. 2번은 is를 all로 바꾸고요. 3번, that을 which로 바꾸고요. 4번, who를 whose로 바꾼대.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너희는 이거 은근히 못 찾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봐봐. 관계대명사로 나한테 낸 거지. 그러면, 아, 선행사를 수식한 거겠구나. Let me see the picture. Let me 동사원형은 뭐뭐 하게 해줘. 라는 거야. 나 보여줘. 사진들을. 어떤 사진? 네가 찍은 사진, 런던에서. 그러면 얘는 네가 찍은 사진, 너가 찍었다 사진을. 그 다음 이 선행사랑 사진이랑 똑같으니 얘는 얘랑 똑같지. 근데 누가 관계대명사에서 이걸 살려? 얘 대신에 쓴게 위치인데 얘를 없애버려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어요? 2번. Carl and his wife, comma whom이네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야. Carl과 그의 와이프. 내가 서울에서 만났는데. is going to leave today. be going to 동사 원형. 오늘 떠난대. 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주어는 서울이야? 얘 지금 컴마 컴마로 얘 지금 뭐야? 부연 설명해주고 있으니 진짜 주어는 얘잖아. 칼과 그의 와이프는 복수니까 이 is를 뭘로 바꾸는 거야? are로 바꿔야 된다는 거. 3번. 로버트는요, mentioned는 언급했습니다.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누가 다음에 컴마 됐댄데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우리 선행사가 뭔지를 찾아보자. 로버트가 그녀의 문제를 언급을 했어. 만들었어. 그녀를 슬프게. 뭐를? 언급한 그게 그녀를 슬프게 만든 거야. 그러면 앞에 문장 전체이거나 혹은 프로블럼으로 가야 되니 고쳐 얘를 위치로 바꿔야 되지.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그 다음, Lucy's younger sister, Sue. 얘 지금 또 여기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Who age? 야, age, 나이라고 하는 명사잖아. 우리 명사 앞에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Sue의 나이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Sue의 나이니까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 age로 가죠. 얘는 관계대명사의 문제였어. 아니, 선생님.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만 나오는데 여기는 왜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들아, 3학년 시험 범위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시험 범위 당연히 될수 있어. 왜? 니네들 2학년 때다 배우고 온 거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은 낼수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체크업을 한번 해보고 가야 돼. 됐어? 그 다음 거 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대비 기본 평가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시험법인데 니네 관계대명사 아닌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보자라 그래서 낸 거라고요. 여기에서 틀리면 문제 있어. 그다음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건 5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왜 바르지 않는지. 문제를 낸 의도를 봐야 돼. Who broke? 이때 강조 구문인데 아, 주격 주어 있는 명사를 썼으니 who 맞구나. 2번. 이때 강조 구문인데, in October 했으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지 한번 볼까? 여자애가 봤다, 불꽃놀이를. 완벽한 문장이니까 맞네. 여자가 불꽃놀이를 본건 바로 10월이었어, 이렇게. 그 다음, 이때 강조 구문. 4년 전이었어. 크리스가 소설을 쓴건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죠? 부사 구가 들어와서 완전한 문장 맞아요. It is when people praise his talent then. 아니, 선생님, 이거 안 되지 않아? 된다고 했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접속사 들어가고 절, 부사 절이라 그러거든? 전명구는 부사 구고, 부사 절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배우가 행복감을 느낄 땐 바로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칭찬할 때야. 라고 해석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고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 It was the bus that Sam lost his watch. Sam이 잃어버렸어, 시계를. 버스. 자, 내가.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에서 헷갈리면 얘를 뒤에 문장에 넣어봐. 되게 꽉 맞을 거야. 꽉 떨어질 거야. 똑 떨어질 거야. 라고 했지? 자, 근데 버스 어디다 넣을 거야?
명사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 있어야 되는데 얘 주어 목적어 다 있잖아. 그래. 얘 빠진 거는 in이에요. in the bus로 바꾸세요. 그러면 in the bus로 바꿨다면 that은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틀린 이유도 잘 써. 그리고 여기 책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틀린 거는 빨간 펜으로 잘 보이게, 그리고 나 이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놔. 시험 보기 직전에 너희들 그런 식으로 복습할 거야. 3번 가볼게요. 자, 들어갈 말 알맞는 거는 4번이에요. 나는 그 소녀애가 좋아. 애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근데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후죠. 어려운 거 없지. 4번 갑니다. 강조해서 다시 쓰래요. 자, it is those necklace that 혹은 which 쓰면 돼요. Veronica has always wanted to have.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it that 대신에 that을 which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채점해 보세요. 근데 잠깐만, 이거 습관돼서 was로 쓴 사람 있을걸? 틀려요. 현재 완료를 썼잖아?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is를 써야 돼. 79쪽 넘어갑니다. 어색한 거를 모두 골라 기호에 맞게 쓰네요. 자, 채점 먼저 하세요. B번에 where를 which 또는 in을 생략하래요. 한번 B번부터 가보자. 무슨 소리인지. B번 봐봐. 얘가 틀렸다고. 봐봐. Those are the houses. 저것들은 집이야. 그들이 살았어. 근데 니네 봐봐. 뒤에 인이 남아있지. 여기 봐. 집이야. 그들이 살았어. 인이 남아있다고. 이 where이라고 하는 게 in which잖아, 원래. 맞지? 우리 관계부사는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뒤에 없잖아, 목적어가. 그러면 in which로 가거나, 지금 근데 in이 뒤로 남겨져 있으니 얘를 where로 아니 뭐로 바꿔야 돼? 그냥 which로 바꿔야 되지. 얘 때문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C번에 that을 which로 바꾸래요. 왜? 컴마 that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 B번에 run이 아니라 runs래요. 봐봐. Tom bought a horse. Tom이 말을 샀어요. 달려요. 꽤 빠르게. 얘는 지금 선행사가 뭔지를 찾아보자. 꽤 빠르게 달리는 건 앞에 있는 말이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주어이잖아. 말 3인칭 단수니까 runs 붙여야 되지. 이런 거잘안 보이는 사람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시험 볼때 눈에 씌면 진짜 안 보이거든.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특히 주격관계대명사는 그 다음에 동사의 스위치 자주 물어본다 그랬어. 주격관계대명사에서 동사의 스위치는 선행사 찾아가라 그랬어. 얘가 선행사이자 주어로 봐야 돼. 그 다음 2번은 I don't know the way which She got accepted to Harvard University. 나 방법 몰라. 그녀가 너네 더 웨이가 선행사 봐봐. 얘 봐. 그냥 여기까지 딱이 문장만 봐봐. 여기까지만 딱 봐봐. 여기. 그녀가 수락 받았어. Harvard University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뭐 in some ways 혹은 뭐 어떤 방법으로야.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얘는 뒤에 관계 부사가 와야 돼. The way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 뭘로 가야 돼? 더 웨이에 맞는 관계 부사. 근데 둘다쓸수 없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그래서 얘를 없애. 아니면 얘 없어서 하우스든가. 근데 여기는 뭐를 쓰래? 대수로 쓰래.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관계 부사는 대수로도 바꿀 수 있다. 요거는 관계 부사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 거. 다른 거 2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 발표 치세요. 내가 이거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야. 얘들아, 이 신화 대수로 장난칠 수 있다. 이 밑줄 쫙쫙쫙 그어놓고 다른 이 하나 골라. 대 쫙쫙쫙 밑줄 그어놓고 다른 대 하나 골라. 이런 거 나왔을 거야. 근데 사실 눈치가 빠른 애라면 it, it, I, it, it 3번 하고 가는 새끼는 아이 녹아. 희망이 없는 새끼야. 안 돼. 그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 얻어 걸려. 물론 맞아. 그것도 센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찼다고 쳐봐. 그럼 우리 이게 맞는지 왜 틀린지 봐봐. It, that, it, that. 여기는 없는데 대신에 여기도 it, that, it, that. 강조 고민이 내가 아닌가 보지. 자, 근데 한번 맞춰볼게요. I supported Paul's plan. 자, support는요. 지지하다라는 뜻이야. 내가 폴의 계획을 지지했어. Kevin should join his rugby club. 알았어. 그래, 니네가 그럼 3번이 아니라는 거 찾았거든. 그럼 이 대시 뭔지를 찾아봐. 이 대시 뭔지를 한번 봐봐. 아, 선생님. 폴의 계획을 지지했다면서요. 이거 계획이잖아요. 케빈이 그의 럭비클럽에 가입한다는 그 이거 관계대명사잖아요. 나머지는 다 접속사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라고 한 사람은 틀렸어. 내가 대신 항상 조심하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동격의 접속사도 나올 수 있다라 그랬지. 봐봐 그러면. 얘가 니네가 말대로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근데 완전하다면 동격의 접속사라 그랬어. 동격의 접속사는 앞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랑 이 뜻을 똑같이 내주는 걸 동격의 접속사라 그랬는데 봐봐. 케빈이 가입해야 돼. 그의 럭비 클럽에. 조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여서 대시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라고요. 이해됐어요? 플랜이 무슨 플랜인지를 대절로 설명한 건 맞아. 하지만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됐죠? 자, 우리 1, 2, 4, 5번은 강조형법이니 넣어보자. 내가 강조형법은 무조건 다음에 뒤에 문장으로 넣어보라 했어. 매기가 껐어. 베스룸 라이트를. 아, 여기에 들어가면 맞네. 그 다음 내 고양이 룰루가 항상 울어. 그럼 여기는 이 룰루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맞네. 그 다음 at the market. 이거 부사 구네. 전명 구네.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를 보면 되겠네. Elsa가 사줬어. 저기 문구류를. 시장에서, 마켓에서. 맞잖아. 그 다음 Juliet이었어. 얘는 주어 자리에 넣으면 딱 맞네. 그러니까 강조용법은 강조하는 것을 뒤에 문장으로 넣었을 때 딱딱딱딱 떨어지면 된다 그랬지. 1, 2, 4, 5번은 강조 구문이고 3번은 동격의 접속사야. 필기 안 한 놈 뭐야. 그 3번의 대시 뭔지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채점하세요. It was time that tore the newspaper. 자, tear의 3단 변화 모르는 사람 있을 거야. tear, tore, torn이야. torn, t-o-r-n, pp형은. 찢다야. 찢다. 눈물 아니에요. 그게 명사로 눈물이지 동사로는 찢다야. 네가 신문 찢었니? 아니요. 신문을 찢은 건 바로 time이에요. 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It was time. 지금 과거로 물어봤으니 대답도 It was time tore the newspaper. 이렇게 가야 돼요. 4번에 별표 쳐있네. 자체적으로 어색한 거는요 3번이에요. 자, 그럼 3번에 뭐가 틀렸는지를 고쳐봐.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이 뭐가 틀렸는지 너희들 알아야 돼. 그것도 같이 써줘야 문제를 완성하는 거야. 수학의 오답 노트처럼. 세라가, 자, 얘 사역동사네. 세라가 시켰어.
그녀의 자동차 목적어 fixed. 아, 선생님, 사역 동사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목적 격보어로. 근데 얘들아,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내가 PP가 된다라 그랬어? 자동차잖아. 자동차가 지가 어떻게 고쳐? 고쳐지잖아. 이거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 메카닉이라는 거는 기계공, 기술공. 세라가 자동차를 기계공에 의해서 고쳐지게 했어. 코스트가 동사야. 가격이 나가다. Her, 그녀에게 많은 돈을 가격을 나가게 했어. 뭐가? 메카닉이 그랬어? 자동차를 고치게 한 그게 그녀에게 돈을 많이 들게 했대잖아. 그럼 얘는 앞에 문장이 전체가 선행사지. 그래서 후가 아니라 위치로 가야 되고요.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예요. 그것도 적어놔.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 혹시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선생님 저 여기 1, 2, 4, 5번 중에 이게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 나한테 따로 질문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5번. 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All villager in town like the bridge which was built 100 years ago. 2번. I learned Chinese from Lily, 콤마 찍고 who made me speak freely in Beijing. 3번. There lived a hero named Heracles who was the son of Zeus. They will go to 자갈치 market where they will buy fresh seafood. 키포인트를 알려줄게. 콤마 위치. 얘는 앞에 있는 브릿지를 얘기해주는 거고, 콤마 후야 얘는 앞에 있는 릴리를 얘기해주는 거고, 콤마 후에요 얘는 앞에 있는 헤라클레스를 얘기해주는 거고, 얘는 콤마 웨어는 앞에 있는 마켓을 얘기해주는 거야. 뒷장 넘겨보자. 또 나왔죠?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정답 3번이고요. 6번에 별표 치세요. 이런 기출 문제 많이 나왔었고 많이 돼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이때 중에 가주어 진주어랑 헷갈릴 수 있어. 진주어가 대절로 나오면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키포인트야. 기억나죠? 우리 강조 구문은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들어가, 맞지? 근데 certain은 확실한, 특정한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는 가주어 진주어야. 대디아는 확실하다. 이렇게. 되게. 진주어가 대절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거 갑시다. 7번. 중요대 났네. 2번이 틀렸대요. 보자, 왜 그런지. It is playing the online game. 아까 이거를 넣어보자. 근데 봐봐.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니야. 형용사를 먼저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어씨 뭐야? 형용사 없네.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면 요 이때 사이에 있는 걸 뒤에 넣어봐. 똑 떨어지는 걸 보자고. 그렇게 해서 안 떨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겠지. 봐봐. 니콜라스는 항상 즐긴다. 자유시간에 뭐? 여기에 얘가 들어오면 돼. 맞지? 그럼 딱 떨어지지? 그 다음 No wonder. 놀랄 게 없어. Brandon이 잘렸어. 회사에서. Brandon이 잘렸어. 회사로부터. 놀랄 게 없다. 그럼 얘 No wonder 뒤에 넣을 자리 있어? 없잖아. 2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없어. 구분이 안 가. 그럼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넣어보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 다음 8번 가봅시다. 8번의 정답은 4번이야. 자, 뭐가 틀렸는지 찾아라. 쿠퍼가 와이프를 2002년도에 만났어. Which the World Cup was held in Seoul. 월드컵이 열렸다. 서울에서. 너네 held 기억나? 자동사예요. 주어가 개체됐다. 주어가 열렸다. 그냥 이렇게 된 거야. 필요 없어, 목적어가. 그냥 주어가 개체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야? In 2002가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면 이 2002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문장은. 맞아? 그럼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니 when으로 바꿔야 되지. 아니면 in which. 두 개가 될 수 있어, 둘 다 적어놔. in을 쓰던가 아니면 when으로 바꿔 쓰던가. 9번 가볼게요.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5번. 차가 바퀴가 달렸어. 엘사가 Let it go 하는 것처럼 달리게 만들어 더 빠르게 사람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바퀴를 얘기하는 거죠. 바퀴가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거니까 위치. 그 다음 티파니의 그 이모가 로스앤젤레스에 살아. 그렇다고 로스앤젤레스 나왔으니까 웨어리 아니라 지금 became 된 거야. 주얼리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아 얘는 사람이구나. 엔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사람이니까 후로 가죠. 우리 가족은 파티를 열었어. 커플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 온 커플과 함께. 두 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후죠. 그 다음 옳은 문장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아닌 것을 고쳐봅시다. 자, 1번. Jordan is a famous athlete. Athlete이라는 거는 운동선수야. 이런 거 10번 틀린 거못 찾아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조던 맞고 조던은 한국에서 한국에 와서 불고기를 먹었어. 조던은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한국에 와서 불고기를 먹었대. 틀린 거 없는데요? 사람 맞고. 주격 관계대명사 내가 항상 동사 의심하라고. 뭐야? 조던 하나잖아. S 붙여야지. 2번. There is a chair in the room. 방 안에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는데 그거는 철로 만들어졌어. 뭐 이거는 그냥 위치로 가야지. 있는데 그 의자는 만들어졌다잖아. of which는 소유격인데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얘들아, in the room 이거 선행사에 내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얘가 선행사야. 전명구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3번. 비가 나 컴마 대 누가 되니? 위치로 가야지. 비가 내리는데 그게 나를 오늘 하루 종일 하루를 길게 만들었어. 그다음 영화인데 내가 그 도서관에서 빌린 그 영화는 너무 지루했어. 뭐 내가 빌렸어. 영화 맞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콤마 위치 맞고 틀린 거 없죠. 정답 4번 맞고요. 5번 봐.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He would resign. 그가 resign이라는 거는 사임하다 물러나는 거. 사임할 거라고. Who was shocking to me. 놀라운 게 대통령이야?
이 사람이 사임한다라고 하는 그 아나운스가 앞에 있는 요 문장 요거 있지. 요게 전체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후가 아닌 위치로 바꾸셔야 돼요. 선행사는 앞에 앞문장 전체라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My uncle knows Sarah, comma who speak the S 붙여야 돼요. 선행사는 Sarah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야. Who speaks Chinese like a native. 채점 다음 12번으로 가세요. 'It is Jonathan who is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flower.' 'It is Jonathan who is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 flower.' 13번 별표 밑줄 친 대세 쓰임이 나머지 다른 거. 정답은 5번이에요. 이거 넣어보면 되는데 여기 봐. His wife. 아 선생님 이렇게 문제 푼 새끼 있을걸? It that, it that, it that, it that. 어 이 단이다. 5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 확인해봐. 그렇게 풀어도 좋지만 확인해보자. His wife concealed the fact he was seriously ill. 자 봐봐. wife가 사실을 속였어. 그가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것을. 그럼 얘 대신 뭐야? 그가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것. 어? 완전하네. fact를 말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너네 이제 that 무조건 관계대명사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이때 구문이었어. 너희들이 여기 이때 사이에 있는 명사를 뒤로 넣어보면 딱 떨어질 거야. 근데 5번은 동격의 접속사야. 14번 갑니다. 올바른 문장 개수는 두 개였어요. F번이랑 G번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F번이랑 G번을 빼고 다 고쳐야 돼. 고쳐보자. 1번부터. 야. 접속사잖아. 내가 컴마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후는 그냥 관계대명사잖아. 얘를 어떻게 바꿔? she로 바꾸자. 앞에 여자애라 얘기하니까. B번. Brian asked his sister to clean her desk. Brian이 여동생한테 좀 책상을 치워달라고 얘기해줬어. Which were messy with a piece of paper. 얘는 뭐가 틀렸을까? 엉망이야. 엉망인 건 뭐야? 책상이야. 그럼 얘는 선행사가 데스크야. 야, 데스크 3인칭 단수잖아. 누가 월을 써? 워즈로 가야지. 이게 키프, 메시는 엉망인이라는 거야. 엉망인 상태가 책상이니까 책상을 치워달라고 했겠죠. C번 가볼게요. C번은 뭐가 틀렸을까? 누가 컴마 대 된다 그랬어? 얘 위치로 바꿔야지. 일단 D번 가보자. D번 뭐가 틀렸을까? 한 남자가 그 늙은 여자를 도와줬어. 길 건너는 거를. Rare thing. 주어는 rare thing이야. 그럼 주어가 사람이겠니?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야. 드문 일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Rare thing을 보고 너희들이 아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2번은 It was her boss
위치 아 뭐야? 이때 강조 구문이어서 쓴것 같은데 her boss는 상사 사람이잖아. 근데 누가 위치를 써? who로 가야 되지. 주격 관계대명 과니까. 에프랑 쥐버는 맞아요. 정답은 2번.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써놔. 또 나왔잖아. 이놈이 이때 that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바꿨을 수 없는 것. 이 정답은 2번이 안 돼. 너는 이거 아까 보지 않았냐? 놀랄 것도 없어, 대자의 문장은. 근데 나머지는 강조 구문이잖아.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자,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는지 보자. 그것은 drug dealer, 그거 판매하는 이 판매 사원인데 만났어. 그럼 얘는 주어 대신에 대명사 사람이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어? who로 바꿨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로봇 파리야. 수행해 어려운 수술을. 그럼 여기 주어 자리에 로봇 팔이 어려운 수술을 수행한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주어 자리이고 로봇 팔은 사물이니까 위치로 대체할 수 있죠. 집이야. 내가 얘기했어. 다른 날. 내가 다른 날 얘기한 집이야. 그럼 얘는 그냥 여기 목적어 자리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우리 이거 그냥 위치로 바꿨을 수 있잖아. 선행사가 하우스니까. 그다음. This is not a book. 책이 아니야. 내가 찾고 있는 책. 여기 목적어가 또 없잖아. 그럼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위치로 바꿨을 수 있지. 얘는 그냥 that이야. 아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that이야가 놀랄 것도 없어. 얘는 바꿀 게 없어. 접속사라서 바꿀 게 없어. 나머지는 관계대명사처럼 쓸수 있어서 바꾼 거고요. 그다음 16번 갈게요. 16번 정답 3개네. 2번, 3번, 5번이에요. 그럼 뭐가 어색한지 한번 고쳐보자. 내가 방문했어. 전통시장을 부산에서 팔아. 신선한 씨푸드를. 뭐가 틀렸어?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선생님, 틀린 거 없잖아요. 앞에 시장이고요. 주격관계대명사 맞잖아요. 야, 이거 시장인데 3인칭 단수니까 S. 끝까지 봐. 수일치 끝까지 봐. 얘 동사의 수일치가 틀렸어. 수현이는 최근에 미스터 킹의 렉처리라는 거는 강의 수업이야. 수업을 참여했었거든. Impressive. 인상적이었어. 근데 미스터 킹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인상적인 거야, 얘들아. 렉처가 인상적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위치로 바꾸세요. 그다음 내 시스터리 편지를 읽었어. 컴마 된안돼 이딴 거 없어. 얘는 위치로 바꿔야죠. 내 시스터리 편지를 읽었는데 그게 나 우리를 울렸어라고 봐야죠. 내가 하나하나 한 이유는 아마 여기에서 문법 시험 아니 문법 문제 많이 낼 거야. 너희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여기까지 문제 풀이.